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입니다. 최근 새로운 것이 남욱,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인 남욱이 지난 2014년 성남FC에 5억 원을 후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검찰이 밝혀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이재명과 정진상의 공모관계다라는 부분은 검찰이 이미 공소장에 적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과 정진상의 제3자 뇌물죄, 이 혐의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김용이 받은 8억 4,700만 원,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계속 매일 김용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지만 김용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김용을 기소한 뒤에 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느냐, 어디로 사용됐느냐, 이 사용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대선자금, 경선자금으로 활용이 됐느냐, 이 부분을 계속 조사해 나가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먼저 성남FC 후원금 이 비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미 두산건설을 비롯해서 160억 원 규모의 이 후원금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두산건설이 50억 원을 후원한 이 부분, 두산건설의 그 본사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50억 원을 후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미 성남시의 담당 공무원, 두산건설 측 대표이사는 이미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소장에 정진상과 나아가서 이재명이 공모관계다라고 하는 부분을 검찰이 적시를 했습니다. 밝혔습니다. 이게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사가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남욱이 위례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위례신도시는 대장동 개발과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규모만 좀 작을 뿐이지 관계자들 모두, 대장동 일당이 모두 관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유동규를 비롯해서 남욱, 정영학 등이 관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 남욱이 특수법인을 통해서 5억 원을 성남FC에 후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남욱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업상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도 이재명에 대한 선거 지원, 이런 부분들은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 검찰이 이 5억 원도 제3자 뇌물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이 전체 성남FC 비리에 포함을 시켜서 함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남FC와 관련해서 제3자 뇌물 이 혐의가 입증이 되면, 이재명과 정진상은 이 제3자 뇌물은 액수가 1억 원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김용입니다. 김용이 구속기간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받은 8억 4,7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검찰에 진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따라서 이 지금 돈이 전달되는 과정,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돈이 전달되는 장소, 또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모든 남욱이 측근을 시켜서 한 그 메모, 이 부분들을 검찰이 모두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치자금법으로 기소하고 난 뒤에 좀 있으면 다음 달 7일 이제 김용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기소를 하고 난 뒤에 계속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김용에 대해서 이 정치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느냐 계속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이 성남FC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대가를 주고 이 후원금을 모은 부분이기 때문에 두산건설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 2014년에 남욱이 5억 원을 성남FC에 후원한 이 부분도 위례개발과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것이다 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 뇌물 부분, 또 김용이 받았던 8억 4,700만 원, 이게 정치자금, 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왔을 것이다. 남욱이나 유동규 많은 진술이 나오면서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에 대한 많은 수사들, 대장동을 비롯해서 성남FC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뭐 국민적인 충격, 국민적인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의 칼끝은 이제 이재명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진상의 소환, 이재명의 소환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에 어제 사고 수습에 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 정쟁을 중단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또 이제 말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정치적인 선동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어제 또 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이 국가 애도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당원들과의 워크숍을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술자리를 가지는 이런 일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향한 이 검찰의 수사, 이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또 당 내부, 민주당 내부를 지금 집안 단속하는 것부터 더 시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또 거짓 선동,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집안 단속부터 해야 된다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